로션도 못 발라 눕는 땀이 나면 하는 고생만 하고 힘만 드니까 뭐 하러 해요. 같이 얘기하시니까 더 모르겠어. 야, 진짜 이거 진짜 웃기다 이 투자. 땀이가 찔찔 흐린데 뭐 이거. 오이도 까야 되잖아. 뭐 오이 껍질질 하지 그러면 뭐 껍질. 아 껍질째로 갈아서? 껍질이 더 영양가 많다는 거. 당신도 그래 하루가 안 늦는가? 이거 하고 미국 코리아 대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늙어가지고 못 쉬는 대회나 나가면 1등 하지. 함서방도 그 집에는 그 사위가 뭐 피부과 의사리 나와도 온갖 짓 다 하겠지만. 아 진짜. 우리는 내과 의사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속비이나 좀 고쳐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다 해줬고. 이 조복에 이제 감자도 이거 한테 가는가? 네. 조복에. 아니 내가 이렇게 이거 옆에 봐 이거 감자. 아니 이리 주세요. 아 소리가 다르다. 저거죠. 처음 해보니까 뭐. 이래가 부침개 해놓으면 맛있다.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밀가루 어디 있어야 돼? 밀가루. 왜냐하면 밀가루를 넣어야 얘가 이게 달라붙어서 흡수를 도와준대. 밀가루 많이 붓는가? 내가 생각할 때 굳는 것 같아. 응? 굽는다고? 굽잖아. 아 굴? 반죽이. 너무 물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뭐하러 뭐 뭐해노? 아 나는 서울 사투리는 뭐 그냥 잘 알아먹겠던데. 내 말로 그래 뭐하러 먹는다 사네. 자 이게 얘가 이거 뭐 해가 이렇게 해라. 자 나부터 해줘. 아유. 그 서울에 노은배 같은 사람 내가 그런 거 해주지. 아, 불안한데요. 아 너무했다. 뭐 눈이 빠꼼 하거든 사발이 썼는데 뭐. 방송해야 되겠다 이장 보고 엄마 이제 암컷이 아바이 저 치장하고 앉아서 쉽게 구경하러 오라고. 됐다. 그럼 나도 해줄라고? 아 그래요. 아이고 참. 얼마만 있으면 돼? 그거요? 10분. 몰라 아무것도. 한번 됐다. 네 그래. 아니 저게 뭐예요? 듬성듬성. 자네는 누가 하나? 자네도 저요? 하나. 아니요 저는 아까 이발소에서 해서. 이발소에서 하긴 하지 마. 예. 하여튼 오이 미백 효과도 있고 뭐 감자도 피부가 뭐 젊어진다니까 한번 해보자 뭐. 아이고 다 늙어가 이거 쪼그런 방식이 다 됐는데 젊어지대 얼마 젊어. 젊어질 것 때문에 날마다 할까. 팩좀 어떠세요? 네. 미인 됐단다. 네, 좀 하얘진 것 같네. 네. 좀 젊어진 것 같지. 허리는 안 젊어졌다. 얼굴 좀 하얘지셨어요. 네? 이쁘진 것 같아. 만지니까 보들보들하고 아주. 네, 맞아요. 뭐, 표백 효과에 저렇게 뭐, 피부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에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 매일 해야 되겠는데? 자네도 자요. 네네 저도 잘게요. 어우 피곤하다. 네. 그 왜 그까지 왜? 요거는 춥고 들라도. 네 그렇게. 저거 먹고 저거 해. 네. 참바람. 맞아. 남순방 잘 자게. 네. 원래 시골 생활이 이렇게 해 떨어지면은 다 자는 거죠 사실은. 일찍 저도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자리에 누워서 잠이 좀 안 와서 좀 뒤척였습니다. 장모님 말고 세 분 이거 한번 타시죠. 스릴 넘치는 거. 저거는 체력이 약한 사람은 아마 튕겨져 나갈 거예요. 그 살가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요? 아, 저걸 끌고 오는구나.